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메이커 대표 남현우라고 합니다. 캐시메이커 모토는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사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출연했을 때는 자기소개서, 그쵸. 취업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창업하는 법, 글쓰기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출연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상반된 거잖아요. 하나는 취업을 도와주고, 하나는 퇴사해서 창업을 도와주건데, 이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 모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삶의 답일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창업이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첫 번째 그 이제 취업 컨설팅이죠? 그것도 사실 글쓰기잖아요. 그쵸, 자소서 그쵸. 어떻게 쓰는지 되게 구조를 짜가지고 설명해주셨잖아요. 네, 이번도 맞아요. 글쓰기고. 네, 맞아요. 대체 글쓰기로 돈을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뭐, 글쓰기로 억 단위로 아 벌고 진짜요? 있죠. 네. 아 글쓰기만으로 억 단위를 번다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글쓰기로만 버는 거예요? 그쵸. 왜 글쓰기로만 돈을 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소개서 컨설팅이 어쨌든 글을 제가 써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건당 뭐 60에서 많으면 100 이상 받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전자책을 제가 두권 썼고, 이제 이번에 브랜딩 관련해서 전자책이 또 나오는데, 그걸로만 해서 한 달에 한40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로만 잘해도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글쓰기로 많은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글쓰기로 좀 이뤄낸 성과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글쓰기로 이뤄낸 성과들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크몽이라는 곳이 제가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라임 서비스, 그러니까 최상위 2% 전문가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5천 건 이상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자책. 전자책 같은 걸로 자동화 수익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글쓰기로 사람들 알려주는 컨설팅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의를 그때 옛날에 했을 때 15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하는 게 과정이 이제 100만 원 후반대였는데, 15명 중에 12분이 신청해주셔서 하루 만에 이제 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성과들을 냈고, 또 지금 캐시메이커라는 이 브랜드도 글쓰기 하나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크몽 최상위 2%라는 거는 네네. 어떤 기준으로 최상위 2% 선정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출이랑 평가, 작업량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매니저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쓰기 카테고리, 뭐 전자책 카테고리, 취업 카테고리 그 매니저들이 있는데, 거기 전자책, 취업 컨설팅 쪽그 서비스 수가 900개에서 1000개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일이 다 평가를 카테고리 매니저들이 하고, 그 중에 최상위 2% 전문가를 직접 평가를 선별을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스터 전문가였다가 계약을 하고 프라임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스터 전문가, 프라임 전문가 차이는 뭐예요? 마스터 전문가는 말 그대로 많이 판 사람. 실력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인증은 못 받고 많이 판 사람이고, 프라임 서비스는 그 많이 판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프라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럼 것 이제 같아요. 1000개 정도,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상위 2% 20등 안에 드는 건가요? 그쵸. 오, 그래서 와. 계약 자체가 2% 이상 수치를 프라임 서비스로 거기서 등록을 안 해줍니다. 오, 그럼 마스터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대부분 그 조건이 달면은 매달 평가가 이뤄져서 마스터까지는 스스로 되는데, 프라임은 계약서를 따로 써요. 그래서 2% 하고 서비스 등록하면은 그 옆에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게 이 2%는 일단 인증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1%도 0.1%도 위에 더 있나요? 뭐 따로 그렇게까지 구간은 안다 나누고요. 2%로 퉁치는 안에만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뭐 1등일 수도 있고 5등일 수도 있고 10등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이게 최하 20등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야,
원탑이네, 원탑. 금융쪽에서는 네, 거의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네네. 글쓰기 하나로 월 매출 1천만 원. 네네. 이게 지금 크몽에서만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크몽에서만 하면은 네. 뭐 천에서 3천만 원 수익이 매달 나오고 있고요. 야, 그러면은 네. 이게 크몽에서 단가가 얼마고 몇 개가 팔린 거죠, 그런 게? 단가가 네. 취업 컨설팅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최소 60만 원에서 네. 최대 120, 뭐 150 이렇게 아, 넘어가고요. 전자책은 제가 권당 다 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빼면은 네. 한 8만 원 정도 네, 그쵸, 수익이 그쵸. 나겠죠. 네. 그리고 컨설팅도 100만 원짜리 컨설팅이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종류별로 팔려서 네.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자소서고요. 네, 자소서는 평균 하루에 하나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원래부터 글을 잘 쓰셨나요? 원래부터 글을 잘 쓰지는 못했고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습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네네. 23살 때부터 제가 글쓰기 연습을 네. 했고 실질적으로 잘 쓰게 되는 건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한 25 정도 네. 넘나잡고 맞습니다. 예. 그 네. 25부터 이제 글이 이제 소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럼 글쓰기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글쓰기 공부는 네. 진짜 쉬워요, 여러분. 네, 네, 네. 왜냐면은 이게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똑같아요. 글쓰기에 네.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보통 뽑거든요. 네, 뭐 네. 다자, 네. 다독, 다장량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뽑는데 요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네. 그 활동이 필사입니다, 필사. 필사? 네. 그러니까 요즘에 솔직히 출판사가 천 개가 넘어가서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획서 잘 써가지고 천 개에다가 뿌리면 한 곳 정도에선 연락이 그쵸, 와요.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옛날 작가 타이틀이랑 요즘 작가 타이틀은 약간 무게감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작가라고 하면은 모두 다 글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필사할 때 아무 책이나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쓰는데 그러시면은 실력이 좀 적게 내고요. 근데 인증된 글들, 진짜 뛰어난 글들을 정해놓고 필사를 저는 매일 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네네. 시사저널에 지금도 국민대 남현우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네. 시사저널에서 공모전 우승에 입상해가지고 제가 가서 상을 받을 정도로 네, 거기 시사저널에 실제로 실리기도 했고요. 네. 제 글이 그 정도로 저는 묵묵하게 필사를 했더니 네. 실력이 늘었다. 네. 그래서 뭐 필사하기 좋은 글도 궁금해하실 네, 텐데 네. 자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네.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글이 있어요. 오, 네. 근데 시시각각 중에 권석천 옛날에 기자님이 쓰셨던 네. 그 권석천 기자님이 쓰신 시시각각 권석천 시시각각 하면 모아서 나오거든요. 그분의 글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훈 작가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칼의 노래? 네 맞아요. 예, 예. 김훈 작가님의 거리의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히 라파엘의 집이라는 글이 참 너무 좋은데 기자들도 그 글을 보고 필사를 할 정도로 좋으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네. 조선일보의 만물상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지식도 덤으로 얻어갈 수 있어서 전 이렇게 세 가지 칼럼을 네 열심히 필사를 했습니다. 칼럼을 주로 이제 필사를 하셨군요. 네, 왜냐면은 책은 호흡이 길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칼럼은 하나하나씩 그 안에 서론볼론 결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아니, 그럼 이 필사라는 게 네. 진짜 손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손으로 무조건 쓰는 걸 전 추천드려요. 펜을 쥐고? 네. 타이핑하면은 네. 제가 둘 다 해봤는데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차이가 큰가 보네요. 네. 그리고 글을 작가님도 네.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으로 쓸 때랑 네. 타이핑으로 할 때랑 글쓰기 실력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네.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정리해보면은 네. 손으로 네. 말씀해주신 칼럼 3개를 2년 동안 쓰면 최소 6개월. 최소 네. 6개월에서 2년 정도 쓰면은 네. 내가 글로서 돈을 벌 수 있다. 그쵸.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데 네. 이제 돈을 벌려면은 네. 또 다른 단계, 사업의 그쵸, 단계로 사업의 넘어가야죠. 넘어가죠. 네. 진짜 실력은 갖출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글쓰기가 돈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쓰기가 돈이 되는 이유는 사실 네. 단순한데요. 네. 무엇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해도 사람들은 네. 글을 먼저 접하게 돼 있어요. 특히 네. 온라인 시대에 네. 도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상품이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 상품을 볼 때 네. 제목을 사람들이 먼저 접해요. 네. 썸네일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목을 먼저 그쵸, 보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썸네일을 아무리 잘 뽑아도 들어가서 그 안에 상품 설명글이 매혹적으로 써져 있지 않는다면은 그쵸. 예, 그 상품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오, 같은 네. 상품이라도 네네. 같은 파카 볼펜이라도 네. 시장에서 그냥 깍 없이 파는 거랑 네네. 백화점에 화려한 고급 장식이 그쵸. 돼 있는 거랑 그쵸. 가격이 10배 이상 전 차이 나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케팅 글쓰기가 상품 판매에서는 그 종이깍 고급깍 예, 포장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글쓰기가 돈이 됩니다. 아, 네. 그럼 글쓰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유튜브 영상도 썸네일이나 예, 제목도 그렇고요. 네, 나머지 상품 팔 스마트 스토어 파실 때도 그 안에 상품 설명. 그쵸. 예. 상세 페이지. 그쵸. 예, 그리고 펀딩도 상세 페이지.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가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글이 들어가니까 글만 잘 써도 이 상품의 판매량이 결정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은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은 표현이 아름다운 글, 창의적인 글이 문학적인 글이거든요. 네. 근데 비문학적인 글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 있는 그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주변 자연 환경들을 잘 관찰을 상세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비유법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비문학적 글은 관찰 대상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상세히 관찰을 하고 네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네. 해결책을 전달을 해줘야지 네. 설득력이 높아지고 판매량이 높아지는 건데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아름답게 쓸까 글을 문장을 어떻게 글을 잘 쓸까 이런 거에 고민을 네. 하고 있어서 사실 크몽 보시면 80% 정도가 월 수익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하니까 네. 실패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은 그 작가님이 어쨌든 크몽의 상위 2%잖아요. 네네. 그 작가님이 그 작성하신 뭐 자신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 뭐 강의 서비스에 대한 뭐 소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가치를 증명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가치를 증명했느냐. 네. 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여러분들 뭐 목숨 맡기잖아요 의사한테 네,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날 살려주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의대를 나왔고 네, 그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술 같은 걸 네. 근데 뭐 그냥 갑자기 식당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수술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거절할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온라인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을만한 경험, 자격증, 그런 커리어들이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그걸 믿고 구매를 하는데 네네. 그걸 잇는 사람도 본인이 그거를 나열을 잘 자기 PR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자기 PR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제가 글쓰기 하나로 그리고 뭐 취업 컨설팅이라면은 취업 컨설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지를 먼저 앞부분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설명을 보통은 설명문식으로 그쵸. 상품 설명을 써요. 그쵸. 내 상품이 뭐가 뛰어나고 네, 이게 좋고 뭐 저게 좋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네. 관심 없어요. 네, 무조건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맞아 이거 내 문제야. 이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야 라는 거를 느끼게끔 앞부분에 써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꼭 써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 구조가 고객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내 상품이 어떻게 차별화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글을 쓰는 그거 자체가 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처음에 네. 딱 크몽 서비스 등록했을 때부터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시행착오 겪으신 거예요?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아~ 네. 그래서 크몽 한 거는 제가 오래됐어요. 네. 한 4, 5년 됐는데 네. 처음 한 2, 3년은 거의 뭐 바닥이다가 제가 이제 좀
성공하는 방법들을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갑자기 거. 수익이 오른 건데.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시야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책 전문가들은 전자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쵸. 종이책 전문가들은 맨날 그래요. 이거 뭐 종이책 쓰면 인쇄로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쵸, 그쵸. 무슨 주제든 다 전문가. 네, 그쵸. 근데 저도 그런 마케팅에 당하기도 했고 그런 네. 시야로 좀 봤었는데 네, 네. 사실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네. 첫 번째로 사업 아이템을 잘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진입하고 하자 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항상 그래요. 남극이랑 북극에서 아이스크림 팔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시장에 그런 아이템을 정했더라도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네네. 그 안에서 차별화된 브랜딩을 해야겠죠. 브랜딩으로 그렇죠. 차별화를 하고 그리고 상품 컨셉을 만들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영업도 잘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잘했을 때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는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서비스가 없어요. 네, 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제가 깨닫고 나서 수익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작가님이 경험해보고 진짜 사실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이번에 그 전자책 네. 소개를 전자책에 보면은 네, 네. 이제 가독성이 다섯 배 늘어나는 S2 공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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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건 어떤 공식인가요? S2 공식 같은 경우에는 네네. 두 가지를 이제 단어를 제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스피크랑 쇼트인데. 오, 스피크 쇼트. 예. 요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요거만 아셔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글쓰기 실력 빨리 늘어나실 네.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네. 우리의 상황을 고객의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종이에 있으니까 가독성이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봐요. 그쵸, 모니터 그쵸. 또는 네, 아이패드에서 본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옛날에는 종이책 쓰듯이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독성을 높여주지 할까 하다가 찾은 게 이제 S2 법칙이고 첫 번째는 스피크. 스픽이 뭐냐면 말하는 것처럼 네. 문어체로 쓰거든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전자책은 구어체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읽혀요. 말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독자랑 이 작가랑 말하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내가 그냥 작가랑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구어체로 써야 되는데 오케이 뭐 대표님 구어체로 쓰는 거는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네네. 제일 쉬운 방법은 다 쓰고 나서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봤을 때 네. 분명 어색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만 입으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끔 고쳐줘도 글이 엄청 자연스러워지고 두 번째는 쇼트, 짧게 써라. 네. 네. 그러니까 글 못 쓰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길게 써요. 그쵸, 한 문장이. 네, 그쵸, 그쵸. 네. 두세 문장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네. 네. 짧게 단문으로 쓰는 거 요건 기자들도 뭐 언론사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네. 짧게 단문으로만 써도 글쓰기 가독성이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스피크 쇼츠 합쳐서 S2 공식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글의 내용은 이제 이 S2 공식에 맞춰서 쓰면은 훨씬 더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해도 빠르고 훨씬 네. 좋은 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콘텐츠라는 게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말씀도 하셨고 사실 이제 제목 네. 여기서 눈길을 못 끌면은 네. 안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뭐 읽질 않는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 좀 제목을 잘 짓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요것도 사실 카피라이팅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면은 네.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네. 막 엄청 현학적인 표현들, 네, 대단한 뭐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떠올리는데 네네. 아니라 카피라이팅은 네. 요거만 기억하세요. 한 문장으로 네. 카피라이팅은 기대 혜택, 기대 가치다. 네, 기대 가치. 예, 네, 뭐냐면은 네. 뭔가 돌려 말할 필요, 네. 어렵게 뭐 아름답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고객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내 상품이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기대 가치, 기대 혜택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만 말을 한다면은 네. 그게 최선의 카피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상품 요 PS 카피라이팅 상품 소개명이 뭐냐면 네. 세 달 만에 1억 매출 달성한 PS 마케팅 글쓰기 비법 알려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딱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네. 이 책을 읽었을 때
고객이 선명하게 기대 가치를 떠올릴 그쵸,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이 책을 읽으면은 3개월 만에 1억 벌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비법을 네. 알게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네.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내 상품이 소비자한테 네. 어떤 기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이제 책에 보면은 네네. 이제 우리는 이제 글쓰기를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쨌거나 그 고객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 구매율을 높이는 뭐 이제 P10? 네네. 그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10가지 다 말씀 뭐 여쭙긴 좀 그렇고 네네. 좀 뭐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네. P10이라는 게 네, 다 중요한데 네네. 지금 질문 주신 게 글쓰기로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하냐가 네.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상품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뭐를 제일 먼저 하냐면 네. 막 블로그에 글 쓰고 네. 그리고 막 단톡방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내 상품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해요. 그쵸. 갑자기 이 책 사주세요. 네, 그쵸.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나만의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료 강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상품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들한테 목표 소비자들 오픈 채팅방들 모여 있는 단톡방 방장한테 가가지고 네. 아 내가 이런 주제로 전자책을 썼는데 네. 뭐 방장님 계신 방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전자책을 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강의 무료 강연을 한번 해주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네. 줌이나 뭐 많잖아요 프로그램들 네.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콘텐츠 좋은 콘텐츠로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콘텐츠로 강연을 하고 네. 마지막에 내 전자책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전자책이든 컨설팅이든 네, 네, 소개를 하면은 네. 판매율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몇 명 갖고 한 몇 명이 구매까지 가나요? 저는 아까 15명 중에 12명 갔다고 한 것처럼 90%? 네, 보통 80-90% 이상 한번 하면은 네, 다 구매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방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때 벌써 50명 모시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네. 다 무료 강연을 먼저 해서 그분들을 내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을 했고 그리고 펀딩도 1297% 달성한 것도 네, 다 이 무료 강연 해서거든요. 야. 네. 그래서 뭐 글쓰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판매에 관련해 가지고 네. 내 글쓰기 상품을 판매하는 굉장한 좋은 비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네. 그 오픈 카톡방 만드는 거는 이게 뭐 P자로 시작해서 P 법칙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떤 P인가요 이거는? 사이콜로지의 P입니다. 네. 야, 그런 약 심리를 좀 이용한 네 겁니까? 맞아요. 네. 그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법칙도 이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책이 네. 단순히 이제 글쓰기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글쓰기를 어떻게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네. 노하우가 담긴 책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IPMR이라고 읽나요? 네, 맞아요. 그 IPMR 법칙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거 무슨 법칙인가요? IPMR은요. 네. 아이템, 퍼스널 브랜딩, 네. 믹스, 리뷰에 조합된 단어고요. 오, 작가님 만드신 거죠? 네,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잘 만드셨네요. 네. 첫 번째는 네. 아이템이요. 네네네.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네. 상품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잘 콘텐츠를 뽑아도 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크몽이라는 시장에서는요. 네.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잘 팔립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실용적인 거. 네. 그래서 뭐 글쓰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PPT 만들어 준다든지 디자인 네네. 이런 게 잘 팔리고요. 두 번째로는 돈 버는 법과 관련된 게 잘 팔려요. 네. 주식, 코인, 부동산 플러스 네. 기타 알파로 돈 버는 네. 법에 대한 그 상품이 잘 팔리는데 네. 근데 크몽에서 이 두 가지가 아닌 상품을 실제로 제가 매출을 분석해 본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럼 진짜 뭐 건강 이런 거는 카테고리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한데 네, 사람들이 나는 자기 개발을 좋아해서 네. 자기 개발로 전자책을 써서 들어갈 거야. 네. 그래서 전자책이 하나도 안 팔리는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시장 자체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목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쵸, 그쵸.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시장이 원하지 않은 아이템을 판매를 하면은 망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를 놓고요. 피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개인 브랜딩. 시장이 이미 그 아이템이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거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들어갔더라도 똑같은 말 하면은 망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자기가 경쟁자 중에 이런 컨셉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자책을 써서 진입할 거야. 그러면은 시장이 이미 전자책 쓰는 부동산 전자책 상품들을 다 살펴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처럼 설명을 쓰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가격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상품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IPMR 법칙이라든지 PS 글쓰기라든지 이렇게 차별화된 개인 브랜딩을 해서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이템을 선정해도 망할 거고. 그 다음에 믹스거든요. 믹스. 믹스는 뭐냐면요. 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기법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PS 법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PS 글쓰기라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차별화돼 보이고 전에 SLT 글쓰기 그런 것도 자소 썼을 때 SLT 글쓰기라고 하면 차별화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세 가지를 믹스한 거거든요. 스토리, 로직, 템플릿. 이런 식으로 차별성은 네이밍에서 나온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네이밍을 만들 때는 한국 단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들을 두 개에서 세 개를 뽑아놓고 그 앞 글자만 믹스해도 그 앞에 말한 퍼스널 브랜딩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뷰가 없으면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리뷰 어떻게 얻냐? 리뷰 얻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실 텐데 리뷰는 무료 강연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강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체험된 형식으로 무료로 사람들한테 상품을 전자책을 썼으면은 주변에 오픈 채팅방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10명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읽어보고 리뷰 좀 남겨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피드백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입할 때는 그 리뷰도 얻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한번 보완하고 상품을 팔면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IPMR 법칙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글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너무 좀 참신했고 너무 독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감사합니다.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서비스나 상품을 만든다 했을 때 작가님은 그러면은 뭐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거 관련된 그 비슷한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죠. 네네네. 또 하나는 야, 이거 내가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도 없어 아니면 하나 정도 있어. 그럼 일단 어느 시장에 들어가세요? 저는 이미 큰 시장에 이미 큰 시장에 들어가요. 그 안에 차별화를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취업 컨설팅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경쟁자 많았거든요. 뭐 후기 막 몇천 개 있는 사람부터 1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제 밑에 있죠. 그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업력을 초월해서 앞서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것도 제 퍼스널 브랜딩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취업 컨설턴트라고 본인들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1,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취업 디렉터라고 제 자신을 정의를 해서 브랜딩을 아예 차별화를 시키고 가격 이 사분면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가의 저품질 서비스가 80-90%였어요. 심지어 후기가 몇천 개 있는 사람도 리뷰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문장 수정 정도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건 뭐냐. 고가의 고품질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20만 원에 팔 때 저는 50, 60, 70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분들이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겠죠, 그때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익이 폭증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컨설턴트하고 디렉터 차이는 뭐예요? 취업 컨설턴트들은 단순하게 이제 문장 수정 정도만 해주고 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업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의 성향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네. 심층적으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도 뭐 단순히 문장 수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스토리랑 이래서 SLT가 나온 거거든요. 스토리랑 논리를 다 수정을 해주고 네. 적절한 경험을 이끌어내주고 합격 템플릿에 맞춰서 써줘서 네.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그 시장 들어가셨을 때 아까 네. 이제 시장 분석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뭐 20만 원, 10만 원 받고 있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내가 일단 이 사람들보다 고가를 받아야겠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놀랍고 오파가 그러니까 더 높이 부를 수도 있는데 왜 50만 원, 60만 원 수준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시장 한계점을 제가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차별화하고 1-20만 원이 되니까 네. 파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량이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네. 현타라고 하죠. 나 이러려고 네. 직장인보다 더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자소서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아 이건 아니다 해서 10만 원씩 높여봤어요. 근데 거기 최적점이 이제 70만 원대였고 네. 그 이상 높이니까 네. 또 주문량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최적점을 제가 찾은 거죠. 야, 그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경험을 하셔서 직접 이제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작가님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건 뭐냐면은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자소서 좀 뭐 받을 줄 알아. 또 작가님도 인사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인사팀 있었으니까 뭐 자소서 이렇게 해봤어. 그 경력을 밀어붙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제 그런 수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것과 그냥 수백만 원에 그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10배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만, 300만 버시는 분도 있는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본질은 똑같은 거지만 2천, 3천을 이제 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1000%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갈게요. 네. 저는 인사팀은 아니었고요. 네. 마케팅 부서에 있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업을 하면서 인사 업무랑 같이 하게 된 거고 인사팀 업무도 하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마케팅 부서였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네. 1000% 높일 수 있었던 네.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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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케팅 글쓰기 덕분이다. 네. 같은 상품이지만 네. 어떤 맥락에서 파느냐가 다른 거고 네. 그래서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카피라이팅 쪽으로 가는 거죠. 카피라이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매출이 저는 10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네.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근데 포장지가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리뷰가 계속 쌓이고 판매 방법이 달라지니까 같은 상품이 1-20만 원짜리가 네, 이렇게 비싸지는 거고 그리고 1000% 넘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다 마케팅 글쓰기 덕분이다, 카피라이팅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작가님은 지금 이제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시간 이걸 해오시면서 네네. 이제 초기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업력이 쌓이신 분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뭐 또 이제 크몽 처음 진입자 입장 봤을 때는 네. 야, 진짜 기라선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상위 2%의 이제 그거니까 그쵸, 네. 리뷰도 엄청 많을 테고 네. 만약에 작가님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도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증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업 컨설팅 쪽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네네네. 전자책 쪽? 네. 컨설팅 쪽에서는 완전 초짜였어요. 전혀 뭐 경력도 없고요. 네네. 근데 마켓 요 PS 글쓰기라는 전자책을 시점으로 네. 이걸로도 전자책으로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게 네. 작가님이랑 저랑 이번 연도에 뵙지 않았나요? 네, 네. 그 뵀을 때 그때 그쯤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뭐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고 지금 네. 한 3-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컨설팅도 서비스를 제가 제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컨설팅 서비스도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번 강의하고 뭐 1000만 원 넘게 판매할 정도로 네. 그리고 지금은 개인 컨설팅 뭐 300만 원씩 매달 3명씩만 받고 있는데 네. 근데 매달 또 계속 마감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자책 쓰기에 대한 전자책을 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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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자책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성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쓰니까 그걸로도 2주 만에 또 1000만 원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저는 본질적인 시스템을 알아서다. 네. 그 IPMR 법칙처럼 이렇게 개인 브랜딩, 사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 그리고 마케팅, 영업까지 취업 컨설팅 할 때 이미 다 저는
시스템을 알아넣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상세 페이지, PPT, 뭐 전자책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분들도 네, 성과들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월 100만 원 이상 낸 분도 있고 50대 주부분이신데 전자책 내서 크몽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PPT로 뭐 PPT 아예 모르시던 분도 PPT 쪽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네. 작가님 이제 좋은 기업 다니다 퇴사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 퇴사를 막 고민했던 시기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당시 그게 몇 년 전이죠 지금 퇴사한지? 사실 한 2년밖에 안 2년. 됐죠. 네. 그 2년 전에 네.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아, 나 이렇게 퇴사하면은 분명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한 대 벌 수 있을 거야.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그 정도 확신은 아니지만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판단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확신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인드 이거거든요. 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게끔 하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매년 3개씩 목표를 적어놓고 네. 노트북에 써놔요. 네. 공책이나 이런 데 3개 정해놓고 네. 이거는 반드시 이룰 거다. 자기암시를 엄청 해요. 그러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네. 다 이뤄져 있었고 그리고 저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얘기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나는 퇴사해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업가가 될 거다. 네. 다 비웃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막 아 진짜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렇게 뭐 지금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운 좋게 됐으면 그냥 조용히 거기서 월급 받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월 1,000만 원 저는 벌 수 있는 거 확신합니다. 항상 믿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성취를 했거든요. 2년 만에. 네. 네. 제 다음 목표는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월 매출 1억이에요. 와... 네. 제 공개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지금 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월 매출 1억 가능할까?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믿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자기 확신을 하는 게 정말 사업 성공에 중요합니다. 네. 월 매출 1억이면은 사실 비용이 별로 안 되는 비즈니스라 네, 네. 거의 뭐 10% 20% 제하면 다 순수익 아니에요? 다 순수익이죠. 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해오신 거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탈출하셨잖아요. 요즘에 또 다 퇴사가 사실 꿈이기도 하고. 네, 네, 네. 다 요즘 코로나 때 사실 잠잠하게 했어요. 네.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네. 회사를 이렇게 탈출하니까 어떤 삶이 펼쳐지던가요? 저는 사실 네. 제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 리더로서 항상 행동을 했지 팔로워로서는 좋은 팔로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약간 까라면 까 이런 네, 식이었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비합리적이면 항상 제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리고 막 너무 윗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꼰대라고 부르죠. 네, 흔히 말해서 네,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이랑은 또 사이가 더 각별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점심을 먹어야 됐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심지어 출장 가면 같이 자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봐도 될 수 있다는 자유가 제일 커요. 네. 그래서 뭐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 혼자서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핸드폰 일하다 지쳤으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싶은데 그쵸. 하는데 회사 생활에서는 쉽지가 않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팀끼리 가서 또 막 부장님 기분도 맞춰드려야 되고 맞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자유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케줄 자유. 이 제일 좋은 건데 네. 직장인 시절에는 주말에 여행을 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비싸고 비싸고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예, 한데 예. 요즘에는 무조건 여행 간다 화수 목에 가요. 네. 네. 그럼 싸고 아무도 그쵸, 없어요. 맞아요. 맞아, 예. 그리고 쇼핑도 평일 낮에 가면은 예, 뭐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네. 가도 그 시간대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세 번째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침에 어린이집 제가 이렇게 등원 같이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 다 저 백수 이렇게 보실 텐데 하여튼 네. 네, 추리닝 입고 이렇게 보내주고 아. 그리고 데리러 올 때도 제가 데리러 가서 꼭 한 시간씩 이렇게 앞에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에서 네. 같이 놀다 오고 아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야.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사실 매출도 비교가 안 되죠. 네, 수익 같은 게 옛날에 직장인일 때 뭐 300 대리 때 300 중반 정도 받았는데 네. 그것도 뭐 실수 영역이어서 절대 적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제가 저축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뭐만 해도 돈이 어디 뭐 밥만 먹어도 3에서 5만 원 깨지니까 네, 보험료에다가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50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고 오히려 적자고 그럴 때 많았는데 근데 직장인은 또 신용대출이 잘 되니까 신용대출 쓰고 당시 삶은 풍족하게 살았지만 네. 다 빚이었다. 네. 그래서 그런 매출적인 것도 많이 달렸죠. 지금은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100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데 1000만 원 해도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억 2천이 모이는 건데 그쵸, 그쵸. 아파트 값이 서울에 10억이 넘어가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서 10년 모아야지. 예. 근데 이런 말을 직장인 친구들한테 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그쵸, 공감 못하지. 네. 예. 그럼 너 돈 내놔 막 이런 거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그 쓰신 전자책을 좀 어떤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지 한번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S 글쓰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PS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전자책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네. PS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보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 창업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IPMR 법칙처럼 네. 단순히 글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사업 온라인 창업 성공 시스템을 제가 PS 글쓰기에도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네네. 크몽에서 뭐 100만 원도 안 나온다 네. 이거 보시면은 왜 내가 안 나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두 번째 전자책이 초감각 전자책이라는 게 있는데 초감각 전자책은 이제 전자책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화된 네.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자책으로 좀 수익화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진짜 전자책 매력적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작가님이랑 인터뷰 하기 전에도 네. 두 개가 팔렸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만 원 수익이 나온 거예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이어서 네. 근데 전자책도 그냥 쓰면 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자책도 네. 뭐 쓰신 분들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다 지인 판매더라고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좀 지인 판매 아니고 네.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고 네. 세 번째로 이번에 출간한 게 이제 LLT 브랜딩이라는 책인데 네네.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어쨌든 브랜딩은 다 필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딩을 못하면 연봉이 낮아지고요. 네.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생존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깊게 예, 진짜 깊숙하게 브랜딩을 실용적인 내용만 담아가지고 어떻게 좀 차별화된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또 전자책을 썼고요. 뭐 좀 다른 브랜딩 책이랑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른 브랜딩 책 같은 경우에 스위치 우리 전기 스위치 불 들어오게 방에 불 들어오게 하려면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다른 브랜딩 책들 많은 브랜딩 책들은 그 안에 있는 전기 원리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뭐 IPMR 법칙처럼 알아야 되는 건 실용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는 소수거든요. 네네. 근데 요 콘텐츠를 만들고 내용을 채우려고 그 안에 전기 법칙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네,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딱 스위치 키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의 브랜딩이랑 개인의 브랜딩은 달라요. 대부분의 그쵸, 네, 종이책들은 대기업 전문가분들 분들이 그쵸, 많이 썼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분들은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LG, SK는 그 자금 막 몇십억 몇백억 되는 자금을 가지고 신규 브랜딩을 런칭을 하니까 그 브랜딩 전문가가 물론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자금을 투자를 하면은 어느 거를 해도 삼성 대기업 입고 나서 신규 브랜딩 런칭하면은 평타는 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영업 시스템 그 망도 다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저희 같은 개인들이
뭐 10억이 뭐예요? 당장 월 100만 원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그쵸, 그쵸. 이런 개인 브랜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브랜딩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론에 치중되고 실용적이지 않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으로 영원으로 이제 브랜딩해서 차별화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끝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많은 분들이 레벨 0에서 갑자기 레벨 100이 되고 싶어요. 네. 네, 게임만 해도 차근차근 레벨업 해가면서 하는데 네. 이 온라인 창업 쪽에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 1, 2주 만에 뭐 월 수익 1,000만 원 얻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절대 그런 일 꿈 버리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태환 선수한테 수영을 배워도 단기간에 수영을 갑자기 잘하기는 어렵다. 그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풀장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헤엄도 쳐보고. 그것처럼 뭐 제 책을 통해서 제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성공한 방법들 시스템 배워가면은 충분히 그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근데 다만 본인이 경험을 꾸준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은 사업이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우고 노력을 해도 월 수익 막 5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이제 갇혀버리면 답답하거든요. 저도 그 심정 알아요. 네. 근데 그런 중간에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저희 그 성장일기 채널처럼 네. 이렇게 네.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갑자기 팍 수직 상승할 때가 오거든요. 네. 그때를 기다리고 계속 노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업을 성공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능보다 저는 끈기의 영역이라고 네, 노력의 영역인데 그 계단식으로 성장하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장을 좀 많이 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시장을 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꼭 환상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돈 벌고 그쵸, 싶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해도 분명 힘든 부분이 엄청나게 그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랑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컨설팅 할 때도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제가 나는 이 부분을 잘하니까 무조건 이 부분으로 해야 돼. 이 부분을 좋아하니까 이 부분으로 꼭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한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교집합을 적당히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원할게요. 네. 네. 최근 그 예비 창업자들 특징을 저는 인포노마드라고 명칭하고 싶어요. 네. 인포노마드가 뭐냐면 인포메이션이랑 노마드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만 해요. 네. 그러니까 A 뭐 스마트 스토어 괜찮아 보이면 스마트 스토어 배우려고 하고 네. 뭐 B라는 상품 뭐 좋은 거 같아 블로그 하면 블로그 배우고 또 한두 달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계속 배우기만 하거든요. 뭐 네. 갑자기 김미경 스쿨 듣고 막 네. 뭐 신사임당님 채널 네. 들어서 듣고 뭐 이렇게 그냥 배우기만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지식만 습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태환한테 아무리 뭐 김미경님처럼 훌륭하신 분이나 뭐 신사임당님 뭐 기타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배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배운 거를 경험으로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한두 달 짧게 짧게 하면서 인포노마드처럼 이렇게 예, 정보 유목민이죠. 네네. 직설하면 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 한 가지 아이템에 확신이 생기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검증을 하시고 확신이 생겼다라면은 최소한 1년은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